어떤 상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이지요. 아내가 내 운세 좀 봐주게나.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반갑습니다. 저는 뭐 음악평론가이기도 했고 최근에는 명리학자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강헌입니다. 아, 지금 선생님께서 이력이 정말 화려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십니다.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음식 칼럼니스트. 아, 그런 것도 했군요. 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예. 그리고 명리학자까지 아마도 지금까지 어쩌다 어른의 강연자로 나오신 선생님 중에 가장 직업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많다는 건 따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오늘 패널로 나오신 문희경 씨랑도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아, 제가 그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아, 그러니까 제가 교수도 했네요. 아,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제자였습니다. 아~ 네. 지금 제가요, 우리 교수님을 한 15, 16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 대중음악사라는 그 수업을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롭게 항상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맨 앞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명리학을 강의한다는 얘기 듣고 대중음악사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궁금했고 정말 오랜만에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었어요. 명리학을 갑자기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그냥 푹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혼수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이제 집도의도, 아, 뭐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장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아주 기적적으로 한 2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죠. 깨어났는데 사실 뭐 그때 많은 것을 다 잃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아주 시골에서 요양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냥 요양을 하는데 갑자기 아주 잊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 어떤 기억 하나가 튀어나왔는데요. 제가 고3 때 누가 제 사주를 봐준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 집에 그렇게 오래 갔는데도 그 친구 아버지가 이 사주를 봐주시는 명리학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친구도 그게 부끄러우니까 저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19살 줄 앞에 앉혀놓고 아, 너 결혼 3번 하겠다, 막. 속으로, 아, 친구 아버지면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뛰쳐나갔을 텐데, 근데 43살에 굉장히 목숨에 경각을 바라게 될 텐데,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 아,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쓰러진 해가 바로 그 해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공부를 했길래 무슨 공부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아 그래서 아 그때 이분이 이런 공부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신 거구나. 기업인, 정치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1년치 스케줄이 꽉 잡혀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보통 사주를 볼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사주에 가장 최고 고객이 세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 한 분은 사업하는 사람, 또 한 분은 연예계 종사자. 이 세 명의 직업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내일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묻는 것은 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구속될까요? 제가 구속될까요? 뭐 이런 거. 선생님께서 트럼프 전담 예언가라는 말씀 드렸어요. 힐러리하고 이제 그 트럼프가 붙는 대선에 이렇게 누가 이기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실 제가 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일도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뭐 사주 판단하는 트럼프가 승리한다. 그랬더니 막 밑에 댓글에 뭐 너는 신문도 안 보냐 뭐. 그때는 이제 힐러리가 이긴다니까 압도적인 대세였으니까요. 아 글쎄 내가 그게 아니고 그냥 사주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정말 또 네, 네, 트럼프가 이겨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는 음기와 토기가 굉장히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번 과정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대포적인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정치도 좀 보면은 도저히 그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고.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나 알아. 이런 것을 꼭 찾아내는 능력. 이런 감각들이 있죠. 근데 해필 그 대통령 선거에서 2016년은 태양을 뜻하는 병화의 힘이 강한 힐러리 클린턴의 그 해의 대운은 굉장히 이 저무는 대운이었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로 오늘 강연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것도.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데. 사주에 맞는 좋은 날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이를 그때 맞춰서 낳는다거나. 나한테 적대적인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코 쫄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세운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그 첫 번째 길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번 이상이라도 돈을 내고 사주 보러 가신 분. 거의 다 나왔네. 자주 가네. 화장실 주소 손 안 드셨네. 아, 저는 그냥 재미로 인터넷에서만 찾아보고. 아. 무료로? 네, 무료로. 무료인지? 초에. 아이,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시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님이 집에 이제 어느 할머니분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분 손에 이제 빨간 깃발, 파란 깃발, 하얀 깃발 있고 아. 이렇게 팥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네. 제 방에 귀신이 있다. 저쪽 문 밑에도 귀신이 있고 뭐 여기도 귀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깃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라. 가지고 고르고 그리고 팥을 저기 문 밑에 있는 귀신한테 뿌리고 천정에 있는 귀신한테 뿌리고 저한테 뿌리고 가지고 그때 팥을 막 뿌리시는데 팥이 그렇게 아픈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고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무속 신앙들을 많이 어렸을 때 접해봤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특히 더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한문을 잘 모르니까. 저는 어떤 분이 좀 가르쳐주셨는데 어디 할머니가 굉장히 잘 보신대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받고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얼굴도 제대로 안 봐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거 다 적고 그다음에 하다가 아유 저기 이사주는 뭐 도화살도 좀 있고 뭐 역마살도 있고 뭐 대중 앞에 서는 그런 거래서 어머니 할머니 50이 넘었는데 제가 지금 대중 앞에서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글쎄 사주가 이렇게 나오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니 저기 혹시 테레비 나오는 그 탤런트 아니야 이러는 거죠. 예 맞아요 할머니 저 맞습니다 했더니 아유 텔레비에서 봤대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독한 역을 잘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일단은 그렇다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기분은 뭐 좋더라고요. 좋게 나왔으니까. 좋게 근데 나왔어요. 보통 그런 데 가서 좋은 말 나오면은 아 용하다 그러고 나쁜 말 나오면 돌팔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못 맞추네 보통 이러잖아요. 젊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집요하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한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6년 됐는데 그래서 그 동생한테도 자주 가서 올해는 뭐 어떤지 아니면 제가 또 꿈을 꾸면은 이 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제 후배 중에는 타로를 보는 후배가 있어요. 타로 같은 경우도 저는 보고 예, 또 예전에 민화춘도 보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왜냐면 좋은 거는 어떤 거든 하나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유력일자면 좋은 거 나올까 봐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여섯 분의 사주를 미리 좀
이미 보고 나왔어요. 너무 궁금해요. 네.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사심 방송하시는 거 아니세요? 두 분 다 공짜를 너무 좋아해. 녹음해 가도 되는 거죠? 아니 일단 이제 다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네.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런 운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분은 재물운이 있는 사람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수학, 과학 이런 건 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고 증명이 됐던 거라서 학이 붙는다고 생각하는데 네. 명리학도 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검증이 된 건가 싶으면서도 그냥 명리론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뭐 그래서 좀 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리학은 그냥 미신이다. 혹은 뭐 그냥 연초에 한번 재미로 보러 가는 세시 풍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도 뭐 그래 그런 거지 뭐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명리학은 동양의 인문학이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명리학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약 7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열렸을 때는요, 이미 관직 안에 명과학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이제 이른바 문과가 있고, 우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잡과가 있습니다. 잡과는 주로 기술계통, 뭐 이런 것들을 뽑는데요. 그게 명과학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상감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지금 말하는 명리학자들, 실제로 명리학으로 고시를 봤어요, 시험을. 과거를 보고 이들은 이제 왕실 대소사에 이 제사를 언제 지내야 되는가 날짜를 잡고 기후를 예측하고 다음에 혼사 세자빈을 간택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정에 중요한 탑스크립트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록에는 한의사 그러니까 의의에 대한 기록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허준의 동의보감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관상감에 대한 기록은 거의 실록에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글자 그대로 궁중극비상이 많고 주로 영모와 관련되기 십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왕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왕제는 저 사람이요 하는 순간 영모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조선 50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직이었다라는 공식 학문에도 물론 조선을 지배한 것은 승리학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조선의 낮은 승리학이 지배하고 밤은 명리학이 지배했다. 이게 승리학자들도 다 몰래 사주 본 겁니다. 명리학을 하겠냐 아니냐라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승립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학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양학이었다라는 거. 흔히 우리 엄마들이 늘 하는 말, 저희 어머니도 늘 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을 리가 있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마치 운명은 정해져 있고 안 되는 애는 때려 죽었다 깨도 안 되고 되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사주에 맞는 좋은 날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이를 그때 맞춰서 낳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해줍니다. 언제나. 그 담당 의사 스케줄 보고 제일 스케줄 편한 날 잡아라.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아는 분을 통해서 좀 잘 사시는 분이 이제 손주를 보게 됐어요. 또 이 부를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 중에서 제일 좋은 날짜 잡아달라고 해서 아 그런 날짜는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했더니 또 귀엽고 어디 또 뭐 유명한 분한테 가서 날짜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범위에서 조금 무리하게 뒤로 당겨서 잡은 거예요.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요즘 의학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이날 좀 사산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즘은 좋은 사주로 바꿔주는 굿도 합니다. 명리학에서요? 예. 이거는 이런 것들은 신고하셔야 돼요. 저희 합법적이라는 건지 알고 계세요? 예, 이런 거는 우리 형법상으로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실제로 제 수제자들 한 10명 같이 이제 MT를 가가지고 밤중에 심심하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완벽한 사주를 한번 만들어보자. 완벽한 사주 만들기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다리 쪽 끌어 맞추면 상체가 안 맞고, 상체를 끌어 맞추면 발목이 나오고,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이 안 맞고, 오른쪽을 맞추면 왼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명리학의 사주와 팔자, 이것이 이제 좀 오묘하구나. 어떻게 해도 완벽한 답이 없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운과 명 중에서 명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게.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다른 만큼이나 우리는 각자 다른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주를 볼 때 태어난 해, 월, 일, 시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나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이죠. 그 사람은 사주가 똑같을까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좀 진전된 질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명리학을 공격하는 자들이 꼭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아니 두 시간 사이에 같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 성진 씨와 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명은 명을 같이 타고 났는데 그러면 내 삶이 같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경우의 수는 51만 4,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은 몇 개의 경우 수입니까? 4개. 4개잖아요.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의 운과 그 사람의 부모의 운까지 명까지 같을 확률은 0이다 이거예요. 가령 숙진 씨가 내가 지금 물론 이제 미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좀 제가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명을 태어났다 칩시다. 절대 음감 같은 거. 그래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숙진 씨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절대음감을 타고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레슨 수능을 붙여주고 온갖 악기들을 다 교육시키고 제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음악이야 고문해! 그리고 원래 그냥 친구 숙진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온 악보도 막 찢어버리고 막 악기도 발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어요? 아니죠. 이 나머지 나의 변수를 결정짓는 것은 운명의 글자 중에서 운자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다행히 내 편이거나 혹은 적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같은 명을 태어났지만. 실제로요, 그러면 쌍둥이는요. 엄마까지 같지 않습니까? 맞아. 부부까지. 맞아요. No,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쌍둥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가 한 사람한테 애정이 좀 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세 사람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쌍둥이 사줄 때는 이 세 명을 사실상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누구한테 도청이 갔습니까? 근데 정말 극적으로 정말 똑같이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이 두 명의 성장도 비슷해요. 즉 운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만사 땡인가? 저는 한때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도 빛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막 뭘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와요. 근데 운이 나빠서 힘들게 얻은 것은요 힘들게 나가요.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명리학 쪽은 사실 아니지만 아까 말했던 동생이 신점을 봐줬었거든요. 네. 봤는데 깃발을 뽑는 게 다섯 가지 깃발을 뽑아봐라. 네. 또 신나가지고 이제 좋은 거 나올 거 기대하고 뽑았는데 검은 깃발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다섯 번인가를 다시 해라, 뭐 혼자 기도하다가 다시 해라 했는데 할 때마다 검은 깃발이 하나씩 나와서 혹시 오빠 집안에 아프신 분이 계시냐. 저는 어머니밖에 안 계셨었고 어머니랑만 지내서 전혀 없는데? 하고 어머니한테 안부를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해라 알겠다 하고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제 아버님이랑 따로 살았었는데 아버님이 많이 위독하시다고 정말 한 2주도 안 돼서 연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를 뵙고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많게 되고 믿게 돼서 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지 이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죽는 날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예전엔 궁금했었는데. 여러분 마치 내가 죽는 날을 알면 그때까지 열심히 살 것 같죠. 그럼 자기 인생을 좀 폼나게 정리할 것 같죠. 저는 실제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분노만 하다가 지났습니다. 명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리학에서의 명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이지 뭐 생명 이런 건 아닙니다. 명리학은 딱 태어나는 이후부터 죽기 직전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이전인 전생이나 태어난 이후에 내세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인간의 현세적 욕망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간이 알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수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은 전부 예외가 있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소멸한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미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주팔자가 통할까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주의 조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순서가 바뀐 남반부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남반부 출생자들은. 근데 또 대한민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나라잖아요. 남반구 만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오넬 메시의 사주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표준시. 표준시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인데 미국 LA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그 한국 시간으로 봐야 돼요? LA 시간으로 봐야 돼요? 어렵다. 당연히 태어난 곳의 시간으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을 표준시로 정정하는 것이 좀 귀찮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경 표준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낮 12시라고 하는 것은 도쿄의 12시가 우리랑 같이 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아직 12시가 안 왔어요. 그때 서울의 경우는 마이너스 28분.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11시 32분인데 서울은 이걸 12시로 치는 겁니다. 표준시랑 시차 조정을 해주는 것이 귀찮은데 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시차를 또 전부 조정해주는 앱을 또 바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년월일 가지고 사주 8글자를 뽑는데 3, 40분씩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것마저 틀려. 그래서 보통 보면 막 실컷 엉뚱한 사람 사주를 봐놓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난 뒤에 아 틀렸잖아. 근데 엉터리 사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닌데요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도덕적인 굉장히 그 고난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세령의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그다음에 또 태양력 24절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면 사주는 뭘로 보느냐, 양력으로 보느냐, 음력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만세력으로 봅니다. 만세력 역법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양력과 음력을 전부 다 통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냥 생일을 정할 때는 양력으로 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면 오차가 하도 많이 나니까 3월달이 지는데 또 3월달이 한 번 더 오는 거야. 한 달을 더 만드는 거야. 이걸 윤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3월 5일생인데 윤 3월 5일생인지 그냥 3월 5일생인지 본인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저는 32살부터 잘 된다고 하길래 네. 작년이 32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디서 봤길래 나 왜 잘 안 되냐. 전화하셨나 봐요. 네. 만으로 32살이다. 올해부터 잘 된다 해갖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환불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환불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사주 명리학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다 하는 말이, 야, 내가 올해부터 대운이 들었대. 막 이런 말 하죠. 네. 그래서 대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그냥 것마다 대박은? 되는 대박은? 운이죠. 대박운의 주말.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 뭐 다 같은 뜻이네요. 네. 대운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큰 운이라는 건데, 이거는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면 명리학에서는 10년 단위로 봅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10년마다 나를 둘러싼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거죠. 이게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 들어왔다는 건 새로운 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로 하나의 운이 바뀐다는 것이지 좋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10년은 각각의 1년씩 10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운이 아니고 세운입니다. 그 한 해의 운. 다음에 그 한 해는 다시 12달로 나뉘겠죠. 월운입니다. 그리고 그 월운은 또 30개의 일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일운, 월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대운과 세운이면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 트레이더들.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음에 매일매일 사람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는 의사들, 집도이들.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론까지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집도이였는데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거의 그 우울증에 걸린 어떤 의사 부분을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운을 봐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겸해서. 그래서 야 이날 이날이라는 웬만하면 응급 말고는 수술을 잡지 마세요. 힘든 수술을 이날 잡아서 하세요. 그런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술 성공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향상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라고 하면 뭔 대박운 이런 게 아니에요. 10년짜리 운. 네. 그 10년의 분위기, 컨텍스트, 환경이고요. 어떤 내 의지가 실현되고 결정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세운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대적인 세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코 쫄 필요는 없다. 왜? 우리에게는 오고 가는 세운이 10년이나 10개나 있기 때문이에요. 저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웃스. 뭐 아웃스 그렇고 뭐 안 됐다. 뭐 삼재가 됐다. 삼재인가 봐. 뭐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되지. 뭐 나가 꼈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경우로 봐야 되나요? 뭘 해도 되는 애는 있던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운이 바뀔 때 그때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바뀌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는데 나는 이전의 룰대로 대응하다 보면 꼭 사실상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홉서 들었다는 말은 29살, 39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운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9년째부터는 이제 대운이 이제 다음 대운으로 바뀌는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전환기에 감기도 들고 뭐 좀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그런 일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삼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지구상의 인간의 운명이 진짜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고사로 너무 이렇게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거, 좀 끄림칙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정한 대로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차라리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좋은 시간이 오는가 라고 이렇게 막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학문은 시대가 바뀌면 학문의 프레임도 이동하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옥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요, 서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요,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네, 지금도 강하시죠. 네. 네. 객사, 객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객사는 밖에서 죽는. 네, 맞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나그네가 길 또는 집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하죠. 그래서 남양특집을 보면은요, 항상 찾지 못한 아들이나 딸이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들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배고파, 밥 줘. 하면 갑자기 그런 꿈을 꾸다가 엄마, 아빠가 정말 놀래서 깨시고 그 다음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 안 좋은 일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요즘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어떠한 차도가 없다거나 혹은 병원에서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는 풍습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는데요. 저승사자가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공간을 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집은 중요한 공간이었는데요. 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뭘로 보이세요? 잔치들이 많은 거 보니 네. 집을 오픈한 건가요? 네. 이 그림은 평생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네, 풍속화인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잔치도 보셨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굉장히 이상적인 인생 행로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태어난 선비라면요,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셨죠. 근데 이러한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모두 집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경사와 행복의 중심에 집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요즘이랑 사실 굉장히 다르죠. 요즘엔 돌잔치라든지 이러한 경사들이 집 밖에서 행해지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의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한국은 움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태초의 주거 형태는 자연 동굴이 있죠. 동굴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요, 농경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비바람을 막아준 움집이 필요했고요, 수확한 작물들을 저장할 공간들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움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땅이 있으면요, 그 땅을 반을 좀 파고 내려 들어갑니다. 그걸 수혈 구조라고 하는데요, 파고 들어가서 나무 기둥을 세운 후에 그 나무 기둥을 집으로 덮는 형태를 움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움집이라는 게요, 사실 이 땅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고요,
굉장히 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볏짚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했던 집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땅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땅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북서풍을 막아주는 야산을 뒤에 놓고요. 앞에는 식수를 구하기 쉬운 물을 놓고 또 음식을 구하기 쉬운 평야지대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얘기 들으면서 혹시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뒤에는 산이 있고, 네, 정확한, 네, 배산 임수. 배산 임수의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나간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굉장히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요, 온돌이라는 형태를 집안에 갖추고 됐고요. 그리고 좀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마루라는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옥의 형태로까지 발전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일제강점기를 사실 맞게 되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옥이라는 게 갑자기 구시대의 산물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도 좋은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안동의 하이마을,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 또 제가 살고 있는 북촌에서도요. 아직도 원형 그대로의 아름다운 한옥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신봉선 씨는 그럼 집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투자? 그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네, 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하면서 회의를 매일매일 나가야 하니까 출근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좀 가까운 곳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사실 중요한 집을 선정하는 요소는요. 동네의 역사와 이 동네가 생겨나게 된 생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의 토양이 어떤지 좀 아셔야지 돼요. 나무도 어디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건축가 분들이 건축물과 건축물이 지어지는 장소의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따지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선택하실 때는요, 항상 자신과 집의 관계, 그리고 집과 동네의 관계, 나와의 동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신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요. 어떠한 집의 가치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북촌으로 이사를 와서 얻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에 와서야 전통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화두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다 감추고 싶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 부끄러워진 점들이 있고요. 북촌은 6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북촌은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북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요, 정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들, 그리고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다는 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 북촌에 이런 분들이 모여 살았을까요? 군이 가까워서.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치 방송국에 가깝게 사시는 것처럼요. 이 세도가들도 궁에 가깝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궁과 궁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동네인데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있죠. 궁은요, 예로부터 최고의 풍수를 가지고 있는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궁과 궁 사이에 있는 곳이면은요, 왕이 아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풍수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사실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성부에 신청을 하고 거주용으로만 아까 임대 형식으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풍수에 왕과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그 땅에 살 수 있는 허락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체 높은 분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요. 빈촌과 부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북촌이요, 대표적인 부촌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남주북병.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쪽은 술을 잘 만들고 북쪽은 떡과 과자를 잘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북촌은 쌀로 밥을 지어서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떡도 만들고 약과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던 반면 남촌에는 술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계를 연명하고 술 찌꺼기를 먹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북촌과 반대되는 남촌의 이야기는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은 조선시대의 이제 실학자인데요. 허생전의 허생이 남촌에 사는 선비예요. 글만 쓰고 글만 읽고 부인이 삭반을 지라고 돈을 벌어와서 정말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남촌에 살았던 가난한 선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그런 남편이라면은 정말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1순위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상중 씨는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힘드실 때 김상중 씨만의 힐링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오토바이를 탑니다. 정말 너무 멋진 힐링 방법이네요. 저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힐링 방법으로요. 집에 들어가서 빗장을 탁 채워놓고 한옥에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걸로 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인테리어라는 직종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미팅을 하고 현장에 갔다가 차를 몰고 멀리서 북촌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왔구나. 이제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한옥을 통해서 좀 힐링을 얻고 있는데요. 사실 한옥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혹은 규모가 서양의 건축물에 비해서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더 큰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제가 느끼고 살고 있는데요. 서양의 회화와 우리의 회화를 보는 감상법을 택하셔야지 됩니다. 서양의 그림의 캔버스를 보면은요, 그림이 꽉 차 있죠. 네. 굉장히 디테일도 많이 담겨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화는 여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백은요, 철학과 사유가 담겨 있는 굉장히 깊은 세계를 표현하는데요. 한옥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다가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옥이 어느 순간 그 문을 확 열고 받아들여준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때 비로소 많은 힐링을 받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한옥을 그냥 하나의 구조물,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사각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옥을 하나의 우주로 바라보셨는데요. 그 우주 안에 우리가 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방에 그 방을 담당하는 신들이 살고 있다고 믿으셨어요. 화장실에는요, 측신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신이 살고 있었고요. 부엌에는 조왕신, 그리고 재산을 불리도록 도와주는 업신이 있었고요. 또 집 전체를 주관하는 성주신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들이 존재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존재감을 느끼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겁이 많아서요. 네. 그렇지만 한옥에는 어떠한 경건함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한옥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걸 상량식이라고 합니다.
큰 기둥을 놓고요. 그 위에 대들보를 얹는 고사인데요. 네. 네, 그 기둥 위에 대목장군들이 올라가셔서 이 대들보의 양쪽에 끈을 묶어서 그걸 양쪽에서 당겨 내리시죠. 그럼 그게 마치 그네처럼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그네 위에 그 한옥의 주인분을 태우고요. 덕담을 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일만 있어라. 이곳에서 자손들이 번창하길 바란다. 아프지 말고 무병장수해라. 이런 이제 덕담들을 나누고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많은 음식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기둥 위에 대들보가 딱 안착이 될 때요. 마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성주신이 탄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뭐 교회나 절 혹은 성당에 가셔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거나 싸우는 분들 없으시죠? 네, 한옥은 항상 신이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요즘 사실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가족 간의 비극이나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수양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냥식의 이제 대들보를 보시면은요. 한자가 쓰여 있는데요. 김나영 씨 이곳에 왜 이런 한자가 쓰여 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한자가요? 네. 아. 이름이요. 뭔가 컨디션.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곳에 쓰여 있는 한자 이름은 아니지만은요. 네, 건축주의 이름이나 지어진 연도 그리고 이 집이 지어지게 된 이유를 써서 함께 담기도 하는데요. 지금 한번 자세히 한자를 보시면은 거북이와 용을 상징하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화재에 취약한 한옥이 불이 나지 말라고 성주신에게 어떠한 그런 능력을 더 부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보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골이나 고택에 가시면은요, 부엌에 아궁이 옆에요. 조그맣게 밥이나 물을 떠놓으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왕신을 기리는 것인데요. 불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왕신이 굉장히 재밌는 신인데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다 기록을 한다고 해요. 이웃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많이 베풀었는지, 부모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바람을 피지는 않는지, 네,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가요. 음력 12월 23일 날 옥황상제에게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인지, 복을 내릴 것인지, 혹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엌에서는요, 함부로 옷을 벗지도 않았고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욕을 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기가 은연 중에 욕이 나왔다거나 입에서 부엌 앞에서 했을 경우에는요, 부엌 아궁이에 엿을 발라놨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말하지 말라고요. 엿을 먹은 조왕신이 옥황상제에 올라가서 입이 붙어버리라고요. 네. 네. 혹은 조왕신이 엿에 발바닥이 달라붙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도록 그걸 붙잡는 역할로서 그 엿을 발라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화장실에는요. 처녀귀신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무섭죠?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고택에서 화장실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네.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고 있는. 근데 그 흰 소복이 되게 지저분하다고 그래요. 화장실이니까 지저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에서 혼자 자리 머리카락에 개수를 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화장실 문을 팍 차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노크하지 않고 확 열면은요, 그 처녀 귀신이 굉장히 깜짝 놀래서요, 자기가 어디까지 샜는지를 까먹어 버린대요. 그리고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밀어서
그 왜 상뚜간이라고 그러죠? 그 구멍으로 발이 빠지게 한다던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저주를 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항상 화장실에 들어갈 때 헛기침을 하시거나 혹은 노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매너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경건한 그런 게 배어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네. 근데 네. 그것도 혹시 신들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건가? 네. 문지방 밟으면 도둑 든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신들과 연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문지방을 밟으면 문틀이 틀어집니다. 이 문이 잘 안 닫히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한옥을 출입하는 저희 조카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지방을 밟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떠한 신에 대한 존경심보다는요, 문틀이 망가지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그러한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자꾸 문지방을 밟으면 자기 집이 낮아져서 아무나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집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 밟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의 이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집안에 있는데요. 바로 사당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을 그 슬픔과 애도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선조들은요, 아침, 밤마다 혹은 여행을 떠날 때 항상 이 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자신의 뿌리와 근간에 대한 존경심이 밑바탕에 깔려있던 곳이죠.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조금 더 집 자체를 경건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